자,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SK바이오팜이 처음으로 첫 분기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SK바이오팜이 세노바메이트 매출의 지속적인 성장에 힘입어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난해 연매출은 3,549억 원, 영업 손실은 371억 원인데 4분기는 매출 1,268억 원, 영업이익 152억 원을 달성하면서 분기 흑자 전환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자, 세노바이트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한 덕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세노바메이트는 일단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자면 SK바이오팜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뇌전증 혁신 신약입니다. 아, 뇌전증 약이군요. 네네. 네. 미국 이제 국내 제약사가 이제 기술 이전을 하지 않고 임상 3상까지 미국의 임상 3상까지 자체적으로 맞춰서 상용화한 이런 이제 얼마 되지 않는 제품인데요. 뇌전증은 과거에 아시다시피 간질로 불렸던 질환입니다. 뇌의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흥분돼서 마비 증상을 일으키는 건데요. 발작이나 의식 소실, 행동 변화 같은 것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전 세계 뇌전증 환자는 5천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한 해 14만 명 이상 환자가 진료를 받는 걸로 알려집니다. 현재 이 뇌전증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약물 치료라고 알려져 있어서 이 세노바메이트도 약물 치료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유일한 치료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노바메이트는 3세대 뇌전증 치료제고 경쟁사 제품 대비 완전 발작 소실 비율이 아주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효과나 그런 유효성 측면에서 좀 압도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네. 임상 시험에서 완전 발작 소실 비율이 21%로 나타나서 다른 치료제보다 월등히 높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 세노바메이트는 국내보다 미국에서 먼저 출시가 됐는데요. 2019년 11월 FDA 승인을 받아서 2020년 5월에 공식적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신약 허가를 위해서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출시는 한 2025년에 국내에서 될 예정입니다. 네. 저 생각보다 이 뇌전증 환자들이 많은가 봅니다. 네. 세노바메이트가 지금 독보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 세노바메이트의 미국 전체 매출은 2,708억 원, 전년 대비 60.1%, 금액으로는 1,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SK바이오팜이 SK 라이프 사이언스 랩스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일종의 R&D 비용이 좀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연간 판관비가 전년 대비 5.4% 증가해서 손익이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세노바메이트 4분기 미국 매출은 77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2%, 전분기 대비로는 2.7% 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사업 확장 계획도 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신약에 있어서 적응증을 확장한다는 거는 되게 이제 사업적 측면에서 수익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응증 확장이라고 하면 A라는 질환에 대해서만 이 약을 쓸 수 있도록 개발이 됐지만 임상시험을 추가로 더해서 B나 C, D라는 약물 D라는 질환까지 이 약물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거를 그럼 최근에 당뇨약으로 개발이 돼서 비만 치료제까지 되는 그런 부분인가요?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제가 요즘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 SK바이오팜도 이제 적응증 확장을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세노바메이트를 전신 발작 에도 쓸 수 있는 적응증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 소아 청소년까지도 이 약물을 쓸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올해 연간 고정비 허들만 이제 넘게 되면은 미국에서 신약을 직접 판매할 때 한 매출
매출 총이익률이 한 90% 중반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향후에 더 빠르게 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바이오팜은 미국 시장에서 직판 체계를 갖추고 자체 신약 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국내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제약사입니다. 보통은 이제 미국의 판권을 이전을 해서 미국의 제약사가 이제 판매를 해주는데 SK바이오팜은 이제 직접 미국에 진출해서 직판 체제를 구축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 총 이익률이 90% 중반 상당히 높게 나올 수 있다. 높은 수익성을 담보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앞으로 향후 이제 매출 향상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네. 또 이제 미국 직판 인프라를 또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2의 세노바베이트, 제2의 상업화 제품을 연내까지 도입을 하고 또 내년까지는 그 인수를 완료하겠다. 또 이런 다른 계획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집니다. 네, 자 계획들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자, SK 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죠. 세로와 메이트에 네.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